교수님께서 작년 12월 초에 이 조선일보에 이 위 건강 진단표를 이 신문에 작성을 하셨는데 크게 이제 내용에 보면은 변이 묽거나 흩어지는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때부터 복용을 했었는데 네. 또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제가 이제 묽은 변이나 그 설사 있는 변을 자주 본다고 하니까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있으니까 잠깐 중지하는 것도 어떠냐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서는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 장내 미생물 중에는 자동차로 치면은 엑셀레이터 웽 밟아서 빠르게 하는 균도 있고 느리게 하는 균도 있어요. 그래서 느리게 하는 균이 대표적으로 메탄가스를 만드는 균이에요. 메탄가스가 장내에서 많이 생기면은 변비가 생깁니다. 악성 변비가 생기죠. 반면에 어떤 균들은 세로토닌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장 운동이 촉진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줬을 적에 어떤 경우는 변비나 설사가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변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설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멀티스트레인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주면은 장 안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굳이 설사나 변비 쪽으로 가지 않고 한 중간 정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설사나 변비 쪽에 치우친다면은 밖에서 아마 그 수학이라고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아마 두 가지 종류를 한번 같이 한번 드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차이는 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산균 먹고 처음에 조금 적은 기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조금 배 가스도 차고 부글부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다수의 균들이 균형을 이루면은 그런 변비나 설사 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